겁나 예민하네. 나박 썰기 기가 시간에 좀 배웠는데 기가 시간 알려나? 나 그거 시간 되게 좋아했는데 북극곡 이제 뭐 눈 감고도 끓이고 있어. 제 주특기거든. 요즘 요리하는 거를 인스타로 자꾸 올리는데 저한테 장가 온다는 남자보다 시집 온다는 여자가 더 많아요. 줄 서세요. 아침부터 바쁘시네요. 차 렌트도 해줍니다, 저희는. 이제 거의 다 끝나가나요? 아, 우리 이제 아, 그럼 저 밥 챙겨서 밥 차려놓고 있을게요. 빵 드실 분? 저는 다 좋아요. 오케이, 그럼 북엇국 통일. 토스트를 간식으로 가져가야겠다. 이거 아시려나? 이거 진짜 개꿀인데. 여기다 식빵을 이렇게 올리고 치즈 올리고 소스 올리고 햄 올리면 끝! 나의 힘을 시험하겠다, 이건.
대박이죠. 이거 저 며칠 전에 혼자 산책하고 있었거든요. 퇴근하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반대쪽에서 차가 이렇게 오는데 갑자기 엄청 천천히 오면서 비상깜빡이를 켜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나는 아차 도로 쪽으로 걸어서 뭐라고 하시려나 이러다가 쫄아가지고 바로 이렇게 반대편으로 갔거든요. 근데 반대편으로 가서 이렇게 뒤돌아봤는데 차에서 내려가지고 어떤 진짜 남자분이 이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졌다. 큰일 났다. 나 욕먹겠다. 아니, 근데 약간 센 척하는 거 알죠? 굳이 저렇게 내려서 꼭, 뭐라고 하고 가야 되나? 직성이 풀리나? 이러면서 헤드셋 끼고 못본척 그냥 계속 겁나 빨리 걸어왔단 말이에요. 무서워가지고. 걸어가다가 뒤를 돌아봤는데, 겁나 고급져. 갑자기 뒤를 돌아봤는데 여기 뒤에 따라오신 거야. 제가, 모르는 척 낭창하게, 이러면서 헤드셋 벗으면서, 죄송해요. 못 들었어요. 이랬는데, 갑자기 이거 주시면서 구독자예요? 이러는 거야. 죄송해요. 도망가서 사실 무서웠어요. 가면서 너무 무서웠어요. 죄송해요. 도망가서 그러니까 아니라고 뭐지? 타고 지나가다 절 보고 선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알죠. 저도 이쪽에 사는데 뭐잘 보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주고 가셨거든요. 감사합니다. 근데 좀 무서웠어요, 사실. 계란말이 잘하는 팁. 조금씩 부어서 말기. 저는 계란말이를 한 번도 망해본 적이 없습니다. 오, 완전. 찬밥 먹어야지. 아니, 이거. 혹시 얼굴 나오면 불편하신 분 말씀하세요. 그 얼굴 안 나와서 불편해. 아, 오케이. 안 나와서 불편해가지고 오케이. 얼굴 좀 불량 욕심 오케이. 친구들이 하긴. 지금 조쿠현 이후로 기다리고. 오케이 오케이. 조쿠현. 조쿠현. 네 뭐. 조쿠현. 조쿠현. 한 번 해주세요. 조쿠현. 귀엽죠. 그런 거 아니야? 깨치. 아니요. 이거 국자 빠져. 아, 이거 공구리질 좀 해야 되겠네. 그거 좀 작업 해야 돼. 뜨거. 원식이 오빠가 이 정도면 강원도에서 버스 탈 수 있다는데요? 웃겨 진짜.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티몬이 먹어볼까? 감자절 맛있다. 해장. 술 먹었어? 아니요. 개웃기다. 우와. 그쪽에 다 몰려 있었나봐요, 소금이. 제대로 안 풀렸나봐. 그니까. 끝까지 드셔주셔서 감사합니다. 채웁시다. 오늘은 제주시에 일하러 갑니다. 오랜만에 나들이구만. 날씨 지기네. 이렇게 일하는 날만 날씨가 좋아요. 휴문날 비옴. 국룰. 휴문날 태풍치. 휴문날 태풍옴. 아, 그래도 나오니까 좋다. 진짜 며칠 동안 숙소 짱 박혀가지고 일만 하다가 나오니까 좋네요. 원래 이런 데가 다 있나? 전 처음 보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 잘하는 것 같아요. 제주 시청 쪽에도 있고 서귀포에도 있고 한 군데씩 이제 도장 찍기 하자. 좋아요.
그럴 줄 알고. 아, 나도 유튜브 시작해야 돼. 민수랑 언니도 그렇게 민수. 한 명 나랑 나눠 먹어야 돼. 저 조금 근데 많이 먹을게. 어쩔 수 없이. 대원했네. 어이없어. 사실 저 멘트 기 나이에서 멘트 찍기 하고 있었어. 그런 계획이 다 있구나. 지금 하나 되는 게 일용수 같은 거 쓰는 거 아니야? 응. 존맛탱인데? 너무너무 맛있구나. 지금 5시인데 저희 몇 시에 왔죠 여기? 열일했다 열일 진짜. 아 배가 너무 고프네. 와 좀 무섭네. 이런 거 손으로 어떻게 먹어가지고. 치킨 냄새 나. 프라이드 치킨 냄새. 찍어 먹는. 좀 개운네. 또 오겠네. 아 진짜 치킨 맛나. 맛은 있네. 여러분 지금 보이나? 자전거랑 오토바이가 들어왔어요. 오늘 오토바이 탈 예정입니다. 오빠 저 오토바이 타도 돼요? 어 내려와. 어 한 대 딱 있다. 11시부터 손님 온다고. 선 마스크. 우와 대박. 개재밌겠다. 오빠 이게 뭐예요? 전동 자전거? 전기 자전거. 전기 자전거? 시속 25km까지 나오는 거. 어. 그래서 4, 50km 갈 수 있고 시속 25km까지 나오는 전기 자전거, 일반 자전거, 전동 킥보드. 헬멧 있어요? 헬멧 있지. 뭐가 재밌어요? 스쿠터? 근데 스쿠터 나 처음 타보는데. 자전거 탈 줄 알잖아. 네. 아 그럼 돼. 헐. 헬멧 졸기 뭐야? 너무 귀엽잖아. 뭐 쓰지? 핑크? 조교님의 숙련된 15 노래지. 아, 재밌겠다. 키가 있어요. 그럼 네. 이제 제가 왼쪽으로 돌리면 오픈이 있습니다. 네. 왼쪽으로 돌리면 오픈이 있고요. 그럼 여기다 네. 짐을 보관할 수 있어요. 네. 보관할 수 있고 시동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 스탠드가 있어요. 아. 천천히 당기셔야 돼요. 초보자분들은 팍팍 나가면 저기 날아가요. 오케이 저 잘해요 그런 거. 아 그래요? 되고, 네. 브레이크 누르면 되고 네. 이제 속도 여기 모두 1이라고 했잖아요. 네. 2단일 때는 40km 3단일 때는 60km 네. 플러스 마이너스 아, 되죠. 오케이, 오케이, 플러스 오케이. 마이너스 오케이. 이렇게 갑니다. 자, 우선 한 바퀴 돌고 오실게요. 하고요 앉아서 돌리고 네 오른쪽으로 돌려야 돼요. 돌려져 있네요. 네 돌려져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 살짝 돌리면 이제 가는 거죠? 네 앞으로? 근데 지금 안 켜져 있죠? 아 온. 네 초록색 버튼 꾹 누르면 레디라고 나와요. 네. 한 바퀴 돌려줄게요. 천천히 돌려볼게요. 개 무서워. 천천히. 아 들어 아자. 아니네. 네 좋습니다. 한 바퀴 돌고 올게요. 봐봐 이거 그냥 이렇게 돌아도 되잖아. 네. 아 오빠. 제대 아닙니까? 아 제대 아닙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어 좋습니다. 에이, 역시. 아 오빠. 오 조심해. 개무거워. 여기서. 아 여기서. 핸들을 여기 왼쪽으로 쳐버려. 치고. 이걸 어. 치고. 이렇게. 항상 이렇게. 오케이. 어. 오케이. 달려가겠습니다. 달려가세요. 네. 가자. 출발하겠습니다. 준비 되셨나요? 고. 와 개꿀들.
별거 없네. 지금 한담 해변에 그 지디 카페 있는 데 쪽에 가서 커피를 한잔 먹고 오겠습니다. 차도 조심. 우와! 미치, 개팔라. 여기 바로 앞에 이렇게 데크가 있어서 사진 촬영 좀 하고 가려고 합니다. 헐! 헐! 없어. 헐, 진짜 큰일 났다. 어? 어떡해? 아씨. 잠깐만. 아씨, 다시 가. 일단 가. 뭐야, 어디다 떨어뜨렸어? 어떡해? 아, 미친, 진짜. 돌겠다, 진짜. 제 핸드폰이 없어졌어요. 찾았어요.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야! 짜잔! 내가 돌아왔다. 아, 숙소 내려오자마자 떨어졌네. 폰 찾았어요. 지금 저희 숙소에서 그 랜디스 도넛 있는데 저기 진짜 한 10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오늘 처음으로 랜디스 도넛을 도전해 보려고요. 그냥 해안가 도로 타고 쭉 가면 나와요. 와, 바다색 미쳤다. 지금 다들 투명 카약 타고 있어. 안 먹고 말지. 저는 별로 사실 도넛을 좋아하지 않아요. 와, 이마이 기다려서 먹을 정도야? 사고 났다. 무서워. 길로 가보겠습니다. 탐험 정신이 있어야 된다고. 여기가 어딘지 모르지만 일단 가보자. 오, 예뻐 예뻐. 여기서 한번 릴스를 찍어볼 예정입니다. 오, 물고기 막 뛰어다녀. 아, 오늘 날씨 진짜 지기네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렇게 약간 바닷가 쪽에 이렇게 보란 색깔 꽃이 펴 있더라고요. 지금 억새랑 너무 예뻐. 진짜 너무 좋아요. 너무 예뻐. 바람도 시원하고 이제 다시 숙소로 가겠습니다. 재밌었다. 머리가 이 헬멧 때문에 머리 다시 감아야 되나? 여러분 저는 오늘 8일인가? 오늘 10월 8일이거든요? 제가 제주도를 8월 8일 날 왔어요. 8월 8일, 9월 8일, 10월 8일 딱 두 달 만에 육지를 갑니다. 가서 이제 옷도 좀 챙겨오고 집도 잘 있나, 곰팡이 안 폈나, 벌레 없나 한번 보고 올 예정입니다. 안녕, 조심히 다녀오겠습니다.